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Adventure English. 오늘은 21st, 21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0%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5분 정도 복습을 자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되세요. 출발! 영어 인생의 기적! 말씀드린 대로 보통 70%에서 80% 정도만 이해가 되잖아요. 나머지 걸 버리는 게 오히려 두뇌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은 적게 하시고요. 5분 복습을 여러 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세하게 복습을 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5분 복습이 엄청난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 도전해보세요. 일의 첫째 순서는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택시 기사분에게 호텔 주소를 보여주고 그러면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막히는 교통 속에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 도착하게 되었고요. 탐은 택시 미터기 요금을 지불하고 지불하다 페이 맞나? 기사분에게 적당한 팁도 드렸습니다. 드리다 give 예, 아니면 뭐 뭘 쓸까요? 그들은 열기를 벗어나서 시원한 호텔 로비로 발을 딛게 됩니다. 여기서 30초 멈춤. 그리고 해보시면 돼요. 일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order of business.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얘도 정해진 비즈니스에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일의 첫 번째 순서는 이라고 정해진 표현이고요. 굳이 이렇게 쓰고 싶지 않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e first thing to do. The first thing. 첫 번째 일이죠. The first thing is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to do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고 이런 구조도 되게 많이 쓰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The first order of business is transportation. Trans가 여러분 알고 계신 가로질러. Port가 나르다는 뜻이에요. 얘가 나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POR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영어에서는 나르다란 뜻이에요. 가로질러 나르다. 그래서 운송이라는 뜻. 일의 첫 번째 순서는요. 바로 이동하는 겁니다. 운송입니다. The first order of business is transportation. 자, 그들은요. show 보여줍니다. The hotel address. 그렇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show가 나오면 뒤에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무엇 물건이 나오면 뒤에 반드시 to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o가 있는 거죠. 제 머릿속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보여줍니다. 호텔 주소를 누구한테? A cabbie. cabbie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 드라이버. 그래서 우리가 보통 cab driver 아니면 택시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 드라이버, 그 다음에 cab driver. 근데 cab을 갖다가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cabbie. 아빠라고 할 때 dad, 거기서 daddy 이렇게 y를 붙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bird가 있으면 새고요. birdie 그러면은 새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이제 귀엽게 부르는 게 IE로 끝나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들은 보여줍니다. 호텔 주소를 예, 기사분한테 그리고 출발하면 돼요.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만 바꾸면 돼요. 여기에 day 대신에 이제 가셔도 돼요. 그래서 off you go.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아시겠죠? Off they go. 그 다음에 자 우리들 출발하는가? Off we go.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거 많이 쓰게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정해진 표현이니까 알아두시고요. They show the... Sorry. 자, they show the hotel address. They show the hotel address to a cabbie and off they go. 막히는 교통 속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After 30 minutes, 이렇게 after를 먼저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당연히 30 minutes after가 아니고 after 30 minutes, 30분 후에. 근데 막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이것만 딱 정해져 있어요. In traffic이에요. In traffic, congested 없어도 돼요. After 30 minutes in traffic,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했다. 이게 동사인 거죠. 문장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 다음에 congest가 막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혀진 해서 바로 ed가 붙은 거죠. After 30 minutes in congested traffic, they arrive. 다음이요. 지불합니다. pays 할 때 3인칭 s 붙은 거 알고 계시죠? 요거 s는요.
됐죠, 여러분? 다음이 요금을 지불합니다 할때 요금이 rate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얘도요. 예,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많이 물어요. 여기 요금이 어떻게 되죠? 라고 할 때, What are the rates? What are the rates?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묻거든요. 자, 이거 땡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요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보통 복수 형태로 많이 써요. 숙박 요금이라든가 어떤 정해진 요금을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타일랜드 가면 마사지 받을 수 있잖아요. 발 마사지나 이런 마사지. 그럴 때, What are the rates?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rate이 비율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요금이란 뜻이라는 거. 그래서, the meter 꺾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the meter rate. 다음은 meter rate. 네, 택시 미터기 요금을 지불하고요. And gives. give에 s가 붙은 이유는 당연히 time이 주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gives the driver. 이것도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예. 네, gives a modest tip. 이렇게 만약에 썼으면은 tour driver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give나 여기 나오는 앞에 나왔던 show나 똑같이 사람이 먼저 나오면 to가 없어도 되지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물건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죠. show. 그러니까 주소를 보여준 거고, 얘도 똑같은 거예요. give. 주는 거죠. 예, 물건을 사람한테 주려면 tour driver고,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 나왔으니까 뒤에 a modest tip 해서, 예, tip을 주었다라고 할 때는 to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gives the driver a modest tip. 그러니까 이 안에 문법이 완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만 주의하세요. tip이란 단어가 중요하고요. modest는 우리가 겸손한이란 있고 적당한이란 뜻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바로 예, a tip이에요. 그러니까 modest는 안 외우셔도 상관없고요. The driver gives the driver a tip, a good tip, 예, 좋은 그다음에 꽤 괜찮은 적당한이 modest. Tom pays the meter rate and gives the driver a modest tip. 이런 것들을 복습하실 때 알아두시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What are the rates? 여기 요금이 어떻게 돼요? 요금이 얼마죠? 이런 거.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마지막 5번. 그들은 열기를 벗어나 시원한 호텔 로비로 발을 딛게 되네요. 그들은 step. 이게 명사로 발걸음이란 뜻도 있지만 step. 그래서 뒤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step out of랑 into가 제일 많이 써요. 어디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면 step into.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and they stepped into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쓰자면 and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이걸 한 번에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out of 바깥으로 아 열기의 바깥으로 발걸음을 벗어나서 into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아주 시원한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죠. 발을 딛게 되네요. They step out of the heat. They step out of the heat. 그 다음에 into the cool hotel lobby. 정리되셨죠? 두 번째 스토리도 30초 동안 도전해 보세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운송이었죠? 이동수단. 그들은 택시 운전사분에게 어디로 갈지 말해주고요. 그러면 길을 나서면 되죠. 그들은 교통체증 쪽에서 속에서 30분을 보낸 후에 호텔에 도착을 하고요. 다음은 택시 미터기에 표시된 바로 요금과 약간의 봉사료를 기사분에게 드려요. 그들은 하루의 열기를 벗어나서 냉방이 되어 있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요. 여기서 30초 멈추고 단어 몇 개만 바꾸셔도요.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영어 인생이 달라지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바로 가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때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First and foremost. 이게 정해진 표현이라 여러분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first가 첫 번째 단어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투게더란 아이스크림 아세요? 엄마, 아빠도 함께, together. 예, 이거 무슨 광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together라는 제품이 나오는 그 브랜드 이름이 퍼머스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퍼머스트.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for가 앞이란 뜻이고요. most가 예, 대개, 대부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앞에 있다.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거보다 앞에 있다 해서 가장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뜻으로 first and foremost 이러면은 이게 정해진 표현인데 얘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번 듣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저는 뒤에 나오는 걸 100% 권하겠어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동사 ing 이게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 얻는 중입니다 이런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is 동사 다음에 to가 쓰이거나 이런 식의 구조는 진짜 뭐뭐하는 뭐라고요? 뭐뭐하는 것이다 해드릴게요. 자, is to get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is getting 그럼 뭐예요?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구조 알아두세요, 여러분. 됐죠? 네, 그래서 getting a ride. ride가 I'll give you a ride. 내가 너 태워줄게. 너 혹시 내가 태워줘야 도움이 필요해? 내가 태워주는 게 필요해? 이럴 때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getting a ride는 얻어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이게 것의 느낌이 ing에서 드러나는 거죠. 다시 한번. First and foremost is getting a ride. 그들은 말해 줍니다. tell이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뭐뭐 하라고 이렇게 나오거나 그래서 저는 뒤에 to가 떠올라요. 그게 제 머릿속에 있는 가장 흔한 tell의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얘기했잖아. I told you to go. I told you to leave. 이런 식으로. 그래서 to가 있나? 딱 보니까 where to go. 딱 나왔잖아요. 이런 거가 위에 나오는 first and foremost보다 훨씬 더 빈도 있고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얘는요. 이 구조. 아시겠죠? 오늘 나온 것 중에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cab driver, 그렇죠? 택시 운전기사분께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그러면 그들은 떠나면 되는 거죠. on their way, 아까 off they go, 그래서 on their way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는 길이야, on the way, on our way 이렇게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They tell a cab driver where to go and they are on their way. 자, 그들은 교통체증 속에서 라고 할 때 호텔에 도착했다 arrive 대신에 reach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는 거 아주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기본 단어예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들은 도착합니다. 호텔에 주의하실 것은 reach 다음에는 to 같은 것이 안 써요. reach to, reach at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예전에 비교해서 사법고시 한번 나왔던 거예요. reach는 뒤에 at이나 to가 쓰이면 to가 쓰이면 틀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reach는 바로 틀리고요. 이게 같은 게 어디에 도착하다? get to 그 다음에 arrive at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지금 맨 처음 볼 때 부담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만 알아두세요. 아, 이런 동사 쓰이는구나. 자, 그들은 도착합니다. 호텔에 하고 여기까지가 너무 쉬운 문장이죠. 뭐 한 후에 아까 30분을 30 minutes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a half hour. 이건 알아두세요. 30분을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half hour. 그렇죠? 어디 속에서? in traffic. 아까는 congested. 그거 heavy가 더 쉬운 표현이고 많이 쓰여요, 얘가요. In heavy traffic. They reached the hotel after a half hour in heavy traffic.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은 계속 반복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다 시험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실력. 다음은 줍니다. 그러면 gives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TV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 사람이 먼저 나왔는지에 따라서 to가 쓰이냐 안 쓰이냐 결정된다 그랬죠. 아, 택시 기사분께 드렸습니다. 할 때는 여기 to가 필요 없다고요. 이 앞에 to를 쓰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to 쓰면 안 돼요. Tom gives the driver. 택시 기사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한테 그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What it says. 그것이 말하는 것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what it says on the meter. 아, 미터기에 표시된 이런 표현을 영어로는 what it says on the meter. 아, 미터기에 나와 있는 그 나와 있는이 what it shows.
what it says. 그렇죠. 나와 있는 것을 기사분께 드리고, plus 모두 드렸어요. 더하기 a small gratuity. 이게 팁이란 단어만 보신 분들은 미국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팁이란 단어보다 이 단어, gratuity란 단어를 씀으로써 좀더 무게감을 주고 싶어서, 거기에 뭐, gratuity is not included. 예, 아니면 gratuity,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gratuities. 그래서 gratuity래요. gratuity. 빨리하면 gratuity. gratuity. 이게 gratitude, 감사함이란 단어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사. gratitude. 이게 감사라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thank you 할 때 그거 있잖아요. 그 thank라고 하는 단어에 얘가 상당히 어려운 formal한 그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줍니다. 택시 기사분께 써져 있는, 말해지는, 미터기에 써져 있는, 뭔가를 추가해서 아주 작은, 그렇죠? gratuity. 그런 팁과 함께. 그래서 이 단어는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 외국 가서, 팁 문화는 원래 유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에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써 있어요. gratuity. 예, 됐습니다. Tom gives the driver what he says on the meter plus a small gratuity. 마지막 5번. 그들은 바로 leave, 떠납니다. 제일 흔한 단어가 이거예요. 이것만 잡아가시면 돼요. The heat of the day. 아, 이런 표현도 진짜 멋지지 않아요? 하루의 열기를 떠납니다. 열기야,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And enter. 그들은 들어섭니다. 그래서 아까 step into 하는 거, 그런 표현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Enter the air conditioned lobby of the hotel. 호텔의 로비에 들어섭니다라고 할 때, 얘가 없어도 되는 거죠. 예, 굳이 뭐 여기까지 에어 컨디션 돼 있다. 근데 그거를 밝혀주고 싶은 거죠. 일부러 여기서는요. 그래서 에어 컨디션이 돼 있는 에어컨이, 냉방이 작동하는 로비로 들어섭니다.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어디를 떠나다, 어디어디에서 떠나다 할때 leave, 그 다음에 뒤에 뭐 없이 대상이 바로 나와요. leave 다음에. 그래서 leave the house. 집을 떠나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 다음에 들어가다라고 할때 into 같은 게 쓰일 것 같지만 여기서도 전치사 따로 필요 없어요. enter the house, enter the lobby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나온 것 중에는 이두 개와 금방 나왔던 여러분 여기에 그렇죠? 예, 뭐 give라는 거, 그 다음에 reach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즐겁게 몰입하시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제가 PDF 시즌 2 준비해서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올라오면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4개 더 남았습니다. 2, 3, 4, 5. 그러면 시즌 2로 넘어가요. 여러분, 멋진 하루. Off you go.